우리나라 옛 이야기. 착한 스님과 슬기로운 원님. 옛날 어느 산골에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암자에서 혼자 사는 스님은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갔어요. 오늘은 집신을 다섯 켤레나 사먹구나. 스님은 자기가 만든 집신을 보며 흐뭇해했답니다. 장날이 되자 스님은 집신을 등에 쥐고 암자를 나섰어요. 고개를 넘고 산길을 걸어 읍내 시장으로 갔지요. 메밀옥살에 잡살마요. 집신사려! 집신사려! 스님은 큰 소리로 외쳐대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은 몹시 붐볐어요.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했죠. 스님, 그 집신 모두 얼마요? 2량만 주시오. 어떤 사람이 스님의 집신을 몽땅 사갔어요. 아이고, 오늘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이군. 스님은 기분이 좋아서 입이 벙긋해졌답니다. 가만있자, 양식거리가 다 떨어졌으니 이걸로 장을 봐야겠구나. 스님이 집신 판돈 2량을 쥐고 길을 가는데 무언가 스님 발에 툭 채웠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발밑을 내려다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돈이 가득 들어있는 파란 전대였어요. 전대 속에는 돈이 20냥이나 들어있었답니다. 누가 이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까? 스님은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대가 너무 무거워서 일단은 주막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돈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올 때까지 좀 맡아주시오. 어머,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모두 20냥이요. 그리고 참, 내 집신 판돈 2량도 같이 맡아주시오. 스님은 주막 주인에게 전대를 맡기고 다시 장으로 갔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 어서 주인을 찾아야지. 마음 착한 스님은 전대 주인을 찾아 온 시장 바닥을 헤맸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두리번거리며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인 모양이다. 스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혹시 무얼 잃어버리지 않았소? 네, 맞아요. 소판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시오? 20냥이에요. 소판돈 20냥을 몽땅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 돈을 어디에 넣어두었지요?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파란 전대 속에 너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그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스님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그 파란 전대를 주었다오. 예? 그게 정말이세요? 주막에 맡겨놓았으니 같이 갑시다. 스님은 전대 주인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스님이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았던 전대를 들고 나왔어요. 이 전대가 틀림없소? 네, 맞아요. 전대 주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은 자기 돈 2냥을 꺼낸 뒤 전대를 주인에게 내밀었어요. 전대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내 돈을 꺼내갑니까? 아까 내 집신 판돈 2냥을 같이 넣어두었다오. 그러자 전대 주인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참, 내가 잃어버린 돈은 20냥이 아니라 22냥이요. 글쎄,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뭐예요? 아까는 분명히 20냥이라고 했지 않소? 스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대 주인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라고 벅벅 우겨댔어요. 결국 두 사람은 원님에게로 갔답니다. 사또나리, 저 중이 제 돈 2냥을 빼앗아갔습니다요. 아닙니다, 사또. 이 2냥은 제가 집신을 판 돈입니다. 스님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지요.
사또, 제가 주운 전대에는 분명히 숨은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 중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요. 스님과 전대 주인은 원님 앞에서 옥신각신 다투었어요. 그러자 원님이 주막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스님이 전대를 맡길 때 뭐라고 하더냐? 숨은 양이 든 전대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잘 알겠다. 원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전대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내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 맞느냐? 아, 예, 분명히 22냥이옵니다. 이윽고 원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내 전대가 아니니 너는 22냥이 든 전대를 찾아보아라. 전대 주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돈을 몽땅 잃게 되었으니까요. 원님은 스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주운 전대는 이 사람의 것이 아니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전대 주인은 어깨가 축 처져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스님이 다가와 전대를 내밀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이 돈 임자가 틀림없어. 자, 받으시오. 전대 주인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이제부터는 욕심부리지 않겠어요.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